혹시 고스톱을 치시다가 닉네임이 김떡강이면 무조건 우리 아빠예요. 김떡강이 뭐냐면 오늘도 럭키모찌 자매는 어김없이 싸움을 하고 마는데. 그냥 지금 동생 생일을 27일 장난치나? 아니 네 9월 27일 아이가? 23일이다 뭔 소린데? 내 28년 23일로 살았는데 뭔 소린데 지금? 아니다 27일 아이가 인증 깎아! 인증 깎아라 내가 생일을 왜 속이는데? 아닌데 뭘 아닌데야 씨 민증을 보여줘도 안 믿노 엄마가 출생신고 잘못한 거 아이가? 뭔 소린데? 이때까지 23일에 생일 축하한단 말 해놓고 갑자기 27일이라고 하노 23일이 없나? 그래 내 친구랑 내랑 생일 똑같잖아 모른다 그거는 모르나 말했던 것 같은데? 아 너희가 없네 아니 우리 아빠한테도 이걸 몇 번 얘기했었어 내가 내 생일에는 친구랑 나가서 이렇게 같이 생일 파티를 즐기니까 오늘 뭐 하나 친구랑 생일 똑같아가지고 뭐 같이 나가서 뭐 밥 먹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2, 3년 동안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올해도 아빠가 물어보더라고 뭐라고? 뭐 하냐고 3년을 그 얘기 들었거든? 내 친구 아빠도 뭐라는 줄 아나? 뭐라 하는데? 우리 아빠도 똑같다고 아니 얘는 진짜 완전 내로남불인 게 뭔지 알아요? 지는 아빠 생일 당당하게 타투로 완전 틀려놓은 거야 아빠가 예를 들면 1월 3일 생이면 3월 1일로 적어놔가지고 타투 지도 지어놓은 게 얼탱이가 없네 근데 이 얘기 했었나? 아빠 우리 저장한 거 어 얘기했잖아 언니는 뭐 우리 딸 이렇게 저장했는데 나는 김모찌 그래가지고 니 진짜 엄청 화나가지고 나도 우리 아빠 성함 딱 세 글자 적어도 되겠나 이래가지고 아 맞음 내 친구한테 그 얘기하니까 야 그래도 아버지신데 진정해라 하면서 진정해라? 아 니 친구도 겁나 웃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목소리가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? 예쁘고 청순하며 사랑스러운 모찌님이라잖아 아주 잘 보고 계시는구만 뭘 잘 봐 저분도 니랑 같이 병원 가야 된다 같이 손잡고 가면 되지 뭐 나 약간 너랑 좀 스몰 토크 하고 싶었어 스몰 토크가 뭔데? 나 그냥 약간 자잘구리하게 얘기하는 것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살이 좀 빠졌네 쪘다 2kg 왜 2kg 쪘어? 그냥 2kg 찌는 건 없다 안 먹었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2kg가 지냐고 넘어가요 소 vs 돼지 응 돼지 소보다 돼지라고? 소는 물려 많이 먹으면 뭐든지 많이 먹으면 물려 안 물려 그러니까 소는 친구랑 둘이 가도 5인분밖에 못 먹어 물려서 5인분밖에 못 먹었는데 대체 뭔 소리야 먹을 만큼 먹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, 둘이서 가가지고 5인분 시키면은 먹을 만큼 먹고 이제 물려가지고 못 먹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8, 9인분은 먹지 둘이서 가 8, 9인분? 어 니가 왜 2kg 찐 건지 알 것 같아 니 이래서 2kg 찐 거다 뭐 무슨 부위를 그렇게 먹는데 돼지가 부위가 있나? 그냥 삼겹살 먹는데? 돼지도 부위 많지 뭐 앞다리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부위 많지 대패도 있고 뭐 대패 아니 대패를 38이면 장난치나 씨 대패는 한 15인분 먹지 대패를 15인분 먹는다고요? 진짜 방송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진짜 친구랑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대패집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먹을까? 했지 어.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술이 안 들어가고 밥만 먹은 거야 아니 그냥 그거는 밥 먹으러 간 거잖아 우리가 15인분 시켰거든 대패를 어. 그래서 이렇게 밥만 먹다 보니까 배부른데 니 술 들어가나? 그러니까 어 나 안 들어간다 아 그럼 이제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지 밥만 먹고 나왔지 아니 희한하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식당 먹으러 가면은 사장님들이 우리가 계속 시키니까 계산할 때 되면 와 진짜 많이 드신다면 그럴 때마다 어때? 더 다음에 더 많이 먹을게요 가지 저는 근데 한 번도 뭐 15인분 이렇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완전 얘랑 저랑은 리버스 잘 드시는 것도 인정이고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 인정인데 모찌님 2kg만 찐 게 다행일지도 근데 내가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안 찌는 편이긴 해 그거는 맞아 어. 너 먹는 걸로 찌면 너 지금 100kg 넘어야 돼 더 맞음 진짜 얘 엄청 많이 먹어요 전 진짜 안 먹고 얘 진짜 많이 먹어 내가 이런 말까진 하기 좀 그런데 지금 먹방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나오기 전에 내가 했었으면 내가 유명해졌어요 진짜로 찐으로 왜냐면 나 진짜 20살 초반에 진짜 내 혼자 피자 한 판에 치킨 한 마리 내 혼자 다 먹었었거든 대단하긴 해 그래서 애들이 항상 네가 조금만 더 빨랐었으면 네가 유명해질 수 있었다면서 지금도 약간 한켠에 품고 계신가요? 어 조금 지금은 그 유명한 사람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근데 난 네 먹방하는 거 별로인 것 같아
왜? 그냥 너가 방송하는 걸 원치 않아. 그냥 동생이 밖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좀 부대도 좀 끼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랬으면 좋겠지. 혹시 뭐 방구석 틀어박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 굳이? 내가 방구석에 틀어박힐 사람은 아니고. 그거는 맞지. 저랑 완전 성향이 다르다니까. 전 집에 있으면 행복하거든요. 근데 집에 있으면 불행해. 근데 요즘엔 그래도 맨날은 안 나가고 나도 이제 요즘엔 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. 우리 집에 와서 저번에 휴대폰이니까 뭐 까지까지 만지고 있는 거야. 뭐 안 되고 보니까 집 혼자 고스톱 치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이러니까 아니 심심하잖아 이러면서. 뭐지? 내가 옛날에 아빠 돈 벌어다 줬거든요. 나 몇 억 벌었거든. 아, 아빠 휴대폰으로? 어, 네가 대리한 거야? 어 했는데 다음날 와 다 꼬른 거야. 아빠 그래서 다 잃었어? 오! 그 다음부터 안 해줬다. 아빠 진짜 게임 못하는가 보다. 그래서 한 번씩 아빠 일부러 내한테 고스톱 쳐야겠다 하면서 돈 벌어달라고. 아 일부러 대놓고 크게 말하나? 그러니까 아빠 원래는 노트북으로 한단 말이야. 원래는 노트북을 닫거든. 다 하고 켜놓고 간다 그냥. 뭐 해달라는 거겠지? 안 해놓으면 뭐 안 하나? 뭐 안 해놓으면 어? 안 껐네? 하면서 해놓으면 어? 돈이 언제 이렇게? 하면서. 아 진짜? 어 그럼 또 효도했네. 그렇지. 아니 저희 아빠 고스톱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실제로 고스톱 치는 건 잘 안 하시고 게임, 모바일 고스톱. 게임 하는 그 고스톱을 되게 좋아하셨어 어릴 때부터. 우리가 뭐 일 다 갔다 오면은 그냥 모바일 게임 하듯이 우리 아빠도 옛날에 고스톱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혹시 고스톱을 치시다가 닉네임이 김떡강이면 무조건 우리 아빠예요. 우리 아빠 닉네임 무조건 다 김떡강이에요. 김떡강이 뭐냐면 그 야인시대에서 나오는 김두한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김떡강이라 불렀거든. 나 아빠가 야인시대를 진짜 진짜 엄청 좋아했어. 아직도 기억나. 뭐 아빠 그 컬러링 전화 걸면은 나는 야인 될 거야 이 노래였거든? 그만큼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. 그래서 닉네임이 김떡강이었어요 우리 아빠. 그래서 만약에 뭐 어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김떡강이다? 저희 김 사장님이세요. 아 아빠 이 김떡강이 뭐야 하면 아빠는 김떡강이다면서. 아빠 옛날에 그 심취해 있었어. 아 맞아. 같은 김씨라고 심취해 있으셨어요. 게임하다 만나면 손에 넣기 해도 되나요?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세요. 난 다음 생에 그냥 외동으로 태어나고 싶어. 내 친구도 그 얘기하던데. 네 친구 맞이잖아. 응. 맞이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. 외동의 꿈을 항상 한켠에 품고 살아. 그리고 내 하는 거 보면 진짜 아, 내가 네 언니였으면 진짜 좁혔다 하면서. 틀린 말 아니긴 하지. 야 나도 내가 네 언니였으면 나도 네 때였다 하면서. 내가 봤을 때 둘 다 징그럽다. 친구가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동생 한 명은 다 안 필요하시대 하면서. 나? 어. 아 동생 필요 없어. 동생 별로 이제 안 갖고 싶어. 남동생 자리 아니면 남동생도 이제 필요 없어요. 내가 그냥 동생 꼬라지는 다 해가지고 아 외동으로 살고 싶어.